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계 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권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같이 활동학습을 해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을 기른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우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보트가 있죠. 바닷가예요. 보니까 이렇게 흑인들이 보이네요. 아프리카 어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냈던 세네갈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선생님 여기 처음에 세네갈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물들이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들어갔더니 사람도 많죠. 그래서 선생님 배에서 내려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뭐 현지 애들이 수영도 하고 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물도 맑아서 이렇게 아이들 뛰어놀고 수영을 하는 그런 예쁜 섬이랍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양도 기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무슨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요? 그런 데서 선생님은 예쁜 섬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바오밥 나무도 구경하고 나무가 이렇게 커요. 이건 근데 작은 바오밥이에요. 아이들은 여기서 축구를 하면서 뛰어놀고 아프리카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도착하자마자 가보니 섬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곳곳에 선생님이 이상한 장면을 이제 몇 개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아름다운 뭐 섬에서 사진도 찍고 뭔가 이상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에는 촬영을 못했는데 멀리 보니까 대포 같은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전망을 하면 섬이 다 보여요. 이런 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신나서 사진을 찍었지만 처음 갔을 때니까 이 위에 무슨 장면일까요? 뭔가 표정이 억울해요. 힘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여기 박물관을 선생님이 가봤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런 곳이 있어요. 선생님 신나서 사진 찍었죠?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더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 이 각도에서 사진을 못 찍어서 인터넷에 캡처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뭔가 수심에 찬 표정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문은 있는데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세네갈에 노예 무역을 하던 그 노예가 팔려나가던 그 섬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자, 노예는 아까 봤던 이 침침한 방에서 침침한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문을 통해 배에 실려져 나갔던 그런 섬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 의의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세네갈에서는 이 섬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노예가 그러면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어딘가에 사람이 누워있죠? 많이 누워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빽빽하게 누워있는데 이집트의 무슨 피라미드에 묻힌 단체 같기도 하고요. 한번 무엇인지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루는 그들의 방식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유주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플랜테이션에서 가장 시원한 자리에 집을 짓고 그곳을 대저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장이 높은 실내에는 유럽에서 가져온 고급 가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 좀 뛰어넘고 뒤로.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해졌습니다. 노예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동부 아프리카 일대에서 잡힌 노예들은 이곳 잔지바르에 직결해 노예 상인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노예들이 잔지바르의 노예 시장을 거쳐 신세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가 들어선 자리가 본래 노예 시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온 노예들은 이곳에서 상품이나 가축처럼 노예 상인들에게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은 총 3자루나 면직물 1.8m 또는 럼주 3통과 가격이 같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배를 타기 전에 감금됐던 수용소입니다.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래선과 같은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하며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를 대기했다고 합니다. That time it was only one window. This is a window I was here. Those two windows are being carried after. So slaves slept here and here. They were using this place down here like a toilet. So the sheets go out. 아프리카의 해안 곳곳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항해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선은 대서양 건너 신대륙에서 설탕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설탕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팔아치고 상인들은 총이나 면직물을 싣고 다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이 삼각무역입니다. The ships on each leg, they're full. You're not having empty ships anywhere. They're taking trade goods out to Africa, exposing them, swapping them for slaves, then getting those slaves to the West Indies, and then there they're swapping those slaves for raw goods, sugar, cotton, rice, indigo, rum. They're taking those goods back to Britain. Yeah, what a neat trade. A trade where your ships never empty. That's a trade that will make you lots of money. 자, 뛰어넘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이게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룩스라는 이름의 영국 노예 무역선을 그린 도면입니다. 노예들은 배 밑바닥에 눕혀져 대여섯 명씩 사슬로 묶이고 다시 두 명씩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앉아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층을 쌓아서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이런 하루에 머리 위에 한 명씩 그 자리에서 옥수수 죽을 먹고 누운 채 용변을 보아야 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실었다는 거죠. 심지어 머리와 발을 앞뒤로 놔요. 그리고 이 자세로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반은 거의 반은
주고 하는 그런 배였던 거죠. 노예선은 대개 100에서 300톤급의 소형 선박들이었는데 노예상들은 가능한 한 많은 노예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심한 경우 배 밑바닥에 500명의 노예를 싣기도 했습니다. 1781년 노예 무역 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보세요. 노예선이 종포 처음부터 과도하게 많은 노예를 싣고 자메이카로 떠났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어 물과 보급품이 부족해진 종호 선장은 놀랍게도 노예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사흘에 걸쳐 종호는 노예 133명을 바다에 던져 익사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잔혹한 학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주는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노예를 던진 것은 말이나 화물을 던진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 영상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노예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을까요?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아무것도 못 받고 법원에서마저 이들을 버린 것을 가축이나 재산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니 아까 영상에서는 탄자니아 지역을 영국이 지배하면서 벌어진 이야기고 선생님이 앞에 보였던 사진은 세네갈이라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프랑스가 침공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리 역사에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와서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인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너와 내가 다른데 이것을 백인이 봤을 때 흑인은 나와 다르니까 너는 이렇게 취급해도 돼. 나는 사람이고 너는 다른 종족이야. 너는 별개의 생명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제강점기와 이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두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3분 뒤에 발표 시간을 드릴게요. 옆 사람이랑 같이 의논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네 이제 발표해 볼 학생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네 맞아요. 같은 점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남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거. 맞습니다. 또 그런 데 대해서 정당화를 시켰어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의 일이고요.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힘들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렵다면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단합된 언어로 같이 집결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한국처럼 작은 땅덩이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들의 언어가 다 다르고 그들의 이제 집합체가 너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센 프랑스나 영국 이런 거대 유럽 국가에 의해서 침공을 받기가 더 쉬웠고 그 침공의 앞에 있어서 더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소수를 무시하는 행동, 소수의 집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대 집단이 짓누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태도에서 비롯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봤죠.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 끝이 처음에 시작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작은 차이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인권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런 일이 상호 발생을 하다 보면 나의 인권도 언젠가는 무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니들도 늙는다고. 자, 뭐가 다를까요? 나이가 다르죠? 면접도 보지 못했어요. 지방대 나왔거든요. 성은 노, 이름은 숙자. 아, 이제 신문도 신물나요. 뭐가 다를까요? 학력과 직업이 다르죠? 자, 다음. 저는 남들보다 지능은 떨어지지만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느낀답니다. 둘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반인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그죠? 밑에는 흑인 래퍼. 자,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인종과 국적이 다르죠. 혼자 살면 안 되나요? 선생님도 한때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혼인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르기도 하죠. 이제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한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 제3의 성, 아줌마가 어때서? 자, 여자, 남자 우리 항상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성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단추 보셨어요? 이제 눈이 작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자, 외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국적이나 뭐 종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백인이 흑인과의 다른 점을 차별했죠. 그래서는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차별했죠. 국적이 다르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는 차별되는 게 아니고 존중되어야 해요. 우리가 버스 타면 노약자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차별일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만 앉는 게 차별일까요? 아니죠. 그건 존중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고 어린 아이들 항상 보호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죠. 차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약자에 대한 보호고 존중이에요. 자, 장애를 가진 분들 생활에 접하죠. 옆에 있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존중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면 안 돼요. 앞 시간에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배웠지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도 남학생, 여학생 편을 가르고 우리는 너와 달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뚱뚱해, 눈 작아, 너무 말랐어, 키가 커, 작아. 이게 과연 다르지만 차별받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선생님 퀴즈를 낼게요. 자, 퀴즈 풀이 방법은 OX 퀴즈입니다. 어떤 것이 차이고 어떤 것이 차별일까요? 차이는 O, 차별은 X입니다. 자, 머리 위로 손을 동그라미 X를 해주세요. 자, 1번. 키가 작은 채령이는 맨 앞에 앉고 키가 큰 지수는 뒷자리에 앉았다.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자, 네, O. 차이다. 자, 차이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자, O. O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일어선 학생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께 선생님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모두들 대답은 해주시되 이제 틀린 학생들은 앉는 거예요, 자리에서. 자, 엄마는 동생이 어리니까 항상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 한다.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자, OX. 자, 네, 차이입니다. 자, O 하신 학생들 그대로 서 계시고 X 한 학생들 앉아주세요. 자, 수학시험 100점을 받은 친구는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도 좋다는 학급 규칙을 만들었다. 자, OX, 네, 답은 X입니다. X 하신 한 학생들 서 있고 나머지 앉아주세요. 자, 민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응원팀에 배치되었다. 자, 5, 4, 3, 2, 1, 네, 차별이죠. X한 학생들만 남습니다. 자, 몇 명 안 남았어요. 끝까지 갑니다. 다리가 불편한 태연이네 삼촌은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서 안전하게 쉬어야 된다. 자, 배려를 한 것일까요? 차별을 한 것일까요? 자, OX 네. 자,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다문화 가족 진이는 외국어 전형 특별 수업을 받았다. 자, 좀 애매하죠? 자, 이제 남은 3명의 학생들 각자 자기가 O라고 한 대답과 X라고 한 대답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세요. 네, 진이만 특별 수업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불편을 겪은 만큼 이거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럴 수 있어요. 둘 다 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 이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차이고 어떤 건 차별이다. 이건 항상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조건들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편가라서 이건 차이야, 이건 차별이야, 이거 역시 어떤 차별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그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옳은 답을 하신 겁니다. 자, 남은 3명에게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다 앉아주시고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차이를 차별할 수는 없는, 없다는 이제 것을 배웠으니까 작은 롤링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종이를 나눠 드릴 텐데 여기에 한번 서로의 차이점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제일 위에는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요. 이름을 쓰고 종이를 옆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받은 친구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 이 종이의 주인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는 거죠. 아, 민지는 어떤 게 나와 다른지, 그리고 달라서 어떤지 자기의 느낀 점을 한마디씩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민지는 눈이 너무 달라. 민지는 눈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민지가 너무 좋아. 내지는 민지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특별하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진행할게요. 네, 롤링페이퍼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르다고 고민했던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것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걸 쓰면서 저 친구의 저런 다른 점이 이런 매력도 있었네 라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랬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죠? 초콜릿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초콜릿. 자, 이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고픈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미터가 훌쩍 넘는 나무에 올라 카카오 열매를 따는 아이들.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 아이들은 오늘도 카카오 나무 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제일 좋기를 읽는 가나 카카오의 품질. 그 뒤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혈값에 먹여진 배고픈 아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린아이 이렇게 칼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커다란 칼을 들고 너무도 능숙하게 카카오를 다듬는 아이들. 그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몸 비열한 루코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양을 채워야만 하루 끼니를 먹을 수 있다는 루코. 루코는 2년 전 굶주린 끝에 카카오 농장 일꾼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영을 돌릴 틈 없는 루크. 카카오 열매를 따고 다듬고 난 후 씨앗을 말리는 일까지 모두 루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카카오를 따고 루크와 사촌 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붓고 옥수수 한 줏도. 영양가는커녕 주린 배를 채우기도 턱없이 부족하냐. 그 때문인지 또래들보다 훨씬 작은 아이들이 지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는 살이 우리지만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학생들이 아니죠. 그러니 어린이들은 농장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이 어린이들의 인권은 과연 보호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콜릿 농장의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건 세계 아동 인권 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2번,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을 권리, 그리고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안에서 양육될 권리, 그리고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리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될 권리가 있고요.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가 있어요. 자, 크게 보시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그리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그리고 공부할 권리가 있고요. 보호받고 구조되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동영상에서 이 어린이들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자, 1번. 1번은 조금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호받고 있을까요? 아, 그래요. 보호받고 있지 못하죠. 발달할 기회가 없어요. 일만 하고 있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자, 여기까지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적절한 영양이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도 못해요. 자, 이제 두 가지 보장되고 있고요. 자, 5번 해당되나요? 안 됩니다. 6번 보장되나요? 아니죠. 7번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되나요? 교육도 못 받고 놀 시간도 없습니다. 자, 8번 제일 먼저 구조받고 구조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 그나마 두 가지가 보장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각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자,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자, 저기 놀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떡해. 하지만 여러분, 아까 본 어린이들이 놀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놀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교육은 받고 있죠. 교육은 왜 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이 문제라는 의식조차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저렇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보장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넓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네, 초콜릿을 많이 사 먹어야 됩니다. 맞을까요? 초콜릿을 많이 사 먹으면 저 어린이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저 어린이들의 동생들까지 다 나와서 초콜릿을 따야 돼요. 많이 사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성금을 모아서 돈을 보내줍니다. 네, 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모금 활동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알아줬는데 그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비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만 것에서부터 이제 인권 보호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10가지 조건 중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대신 주변에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많은 인권, 이 인권 선언 중에 많은 부분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분께 감사의 편지, 그리고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 누군가를 봤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거나 아 저게 너무 안쓰럽다거나 하면 그 친구에게 사과의 편지 또는 응원의 편지, 이렇게 편지 두 통을 써볼 거예요. 자, 대상은 이제 부모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주변에 좋은 친구, 할머니, 자,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드릴게요. 편지 두 장을 써보도록 합니다. 자, 네, 쓴 편지는 이제 각자 전달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거의 보관하고 이 편지를 틈날 때마다 이제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주변에 누구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항상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쪽지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각자 쓰는 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자, 쪽지 수거하면 행복 상자에다 넣을 건데요. 자. 자, 수거한 행복 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선생님 읽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행복의 기준이 모두가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건 모두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와 나의 행복이 다르다는 것과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이 쪽지를 이 트리에 매달아서 교실 뒤쪽에 놔둘게요. 여러분이 틈나면 한 번씩 보시고 이제 우리의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은 이 부분을 과제로 여러분께 드릴게요. 자, 인권은 뭐뭐다. 네 가지 정도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인권은 솜사탕이다.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인권은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좋고요. 자, 인권은 공기다.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인권은 기차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적어서 카드를 만들어 옵니다. 여기까지 과제를 내고요.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은 이 수업을 받고 이 교실 밖을 나가셔도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밖으로 나가서도 잊지 마시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책임감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